노약자들도 모두 편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뭐 노래입니다. 근데 지금은 일반인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가끔 네, 간혹 어떠한 정책들은 소외된 사람이나 약자를 위한 정책이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그런 정책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밑에 보시면은 계단도 보이시는데요. 365 계단이에요. 그래서 1년 계단이라고 하는데 이 계단을 밟고 위에까지 올라가면 1년 동안 건강하게 산다고 해요. 근데 우리 지금 모노레일을 타고 가고 있는데 모노레일도 똑같은 효과가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단 유효기간이 1년이라는 점. 네,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러일 승전탑도 세워졌었고 지금은 이제 지네탑이 서 있죠. 부엉이가 재물을 상징한다고 해요. 서양에서는 지혜를 상징하기도 한답니다. 왜냐하면 부엉이가 밤에 활동을 하잖아요. 옛날에는 낮에는 노동을 하고 일을 하고 밤 되면 이제 조용히 사색을 하고 이제 철학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워지는 시간, 그때 활동하는 새가 바로 부엉이이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아테네 여신 어깨에 항상 같이 있던 새가 바로 부엉이에요. 네, 지혜를 상징한다죠.